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동 목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바른미디어와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접근할 때 종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접근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교리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늘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뭐 과정, 그리고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탈퇴를 하기 위해서 탈퇴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 그리고 탈퇴 이후의 회복의 과정 등 사실상 사이비 종교를 놓고 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게 교리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다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라는 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뭐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의문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치부를 해왔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치부만 하지 말고 나날이 늘어나는 이런 피해 사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공동체성들이 건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뭐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뭐 바른미디어나 제가 이제 지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이제 탈퇴자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탈퇴자들이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탈퇴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조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좀 세세한 영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제 메커니즘 안에서 앞으로 좀 세세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희소성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희소성 모델. 그 앤 윌슨 셰프라는 사람이 쓴 중독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앤 윌슨 셰프가 이제 중독의 특성을 한 20가지 정도로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희소성 모델 혹은 제로성 모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희소한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이제 사이비 종교의 경우는 구원을 빌미로 해서 희소성 모델을 작동시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희소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드는 구조로 사이비 종교가 이제 시스템을 짜놓는 거죠.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주 혹은 단체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구원은 거의 대부분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실제 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14만 4천은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숫자고,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넘어서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뭐 온전하게 인정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1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는 이 14만 4천 안에 들게 되는 일이 단 하나의 관심사이고 자신의 전 인생을 이제 갈아 넣어서 획득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집착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유발하는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놓습니다. JMS에서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지옥을 견학하다라고 하는 뭐 그들이 사용하는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주목했던 것이
자기주관지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주관지옥이라고 돼 있는데 네 생각대로 살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옥 가서 너의 생각을 주관했던 뇌가 뽑히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길면 20년, 30년 동안 이 이미지 보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유발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 입교할 때 쓰는 맹세서인데, 여기 보시면 맹세한 약속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벌을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거죠. 곳곳에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포습을 못하면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불러다가 막 정신교육시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이제 연기했던 교주 역할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공포심을 유발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이 간혹가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대부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웠다, 무서웠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웠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이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해서 희소한 모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 신도를 통제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희소한 모델을 세우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 이제 의존과 집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터널 비전 혹은 터널 시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것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대부분을 놓쳐버리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좀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모델에 집착해서 그걸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만 막 바라보다 보니까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드는 현상, 그래서 터널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집착과 의존, 그리고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신도들을 이제 한 번씩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럼 교주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보상 독점이죠.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신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단체 혹은 교주를 통해서 채움받는, 다른 곳에서는 채움받아서도 안 되고 채움받을 수도 없는 거죠. 오로지 그 단체와 교주를 통해서만 이제 받게 되는 그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종속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구체적인 이제 세뇌의 과정들과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남겼던 것처럼 언어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뇌의 기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독으로 더 풀어가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희소한 모델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과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럼 당연히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어떤 통제 속에서 교주의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이고, 이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제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뇌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왜 중독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좀 폭넓게 이해하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